자자자자 오늘은 또 뭘 연습해볼까 또. 또 좋은 노래 또 찾아야지. 또 좋은 노래 또 좋은 노래 요즘 또 아야. 아 일단 Heaven. 아 어떤 것처럼 들지 않는 건 그것은 It's you 천국 같아 내게 너 All I want is you that you you 내가 사는 이유는 너 All I want is you that you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으니 배가 고프고 밥을 먹어보도록 해야겠어.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 뭐야 이게 너 레디오 있구나.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미안해. 가자. 오늘은 피오 선배님이 추천해주신 맛집에 가야지. 얼마나 맛있을까? 여기군, 거북이지. 식당에 들어왔으니 고독한 미식가로 변신을 해볼까? 메뉴!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선생님 저희 보리굴비 정식 하나 주세요. 힘든 결정이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밑반찬들 등장! 더덕 내 사랑 잡채 매생이국 먹어봐야지. 국물을 한 입 크게 떠서 속이 풀리는 느낌이야. 아니 이건 바다의 맛? 입안에 바다가 있는 것만 같아. 고소하고 맛있는 잡채. 이건 뭐지? 아, 더덕이구나, 너 이 녀석. 야채를 좋아하진 않지만 시금치 먹을까? 말까? 야채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기서 잠깐! 보리굴비가 무엇인지 궁금한 에이틴이를 위해 보리굴비란 해풍에 말린 참조개를 항아리에 담고 보리를 채워서 보관해가지고 곰팡이가 나지 않게 숙성시킨 굴비로 굴비를 보리쌀에 넣어서 보관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고마워요. 드디어 날 위해 차려진 보리굴비 정식 한상. 따뜻한 녹찬물에 밥을 말아서 한 입 먹고. 독특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자, 이제 보리굴비. 먹기 좋게 살이 다 발라져서 나와서 좋네. 맛있송. 한 입 더. 이렇게 보리굴비를 밥 위에 올려서 먹어야지.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 다시 보리굴비를 한 점 들고. 너는 어쩜 이렇게 맛있게 생겼니? 응? 어이구.
간이 잘 되어 있어서 좋아. 모든 음식엔 콜라가 빠질 수 없징. 에이틴이 보이나요? 남은 밥 한 톨까지 싹싹 긁어서 놋그릇 ASMR. 물론 마스 ASMR 아니고 음식은 양 볼에 꽉 채워서 먹어야 하니까 복스럽게 먹어야 한다고. 왕! 한 입에 같이 넣어줘야지. 짠! 언제 먹어도 맛있는 탄수화물. 한정식은 너무 든든한 식사인 것 같아. 밥을 다 먹은 후에 시원하게 콜라까지 마셔주면 완벽해. 배 빵빵! 든든해! 아, 안 돼. ATJ 최선의 자아가 나오면 안 돼. 고독한 식구. 오늘도 산술링 평가의 시간. 향기 사인펜. 냄새 좋아. 숙소 생활을 하는 나에게 집밥이 생각나게 했던 거북이집. 오늘의 산술링 점수는 산 4개 반. 아, 안 되겠어. 반개가 신경 쓰여. 이 반개가 문제야, 반개. 산 5개. 건강한 맛을 느끼며 푸짐한 한정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피오 선배님이 추천해주신 맛집이었는데 피오 선배님이 왜 자주 오시는지 알 것 같다. 다음에 또 와야지. 맛있게 먹느라 빼놓고 있던 시계도 다시 차야지. 이럴 수가. 산술렌 가이드북도 챙겨야지. 그러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산. 안녕.